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한 예쁜 여성이 과일을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는 것 같으세요? 자몽이죠. 여기 제목에 보니까 유방암 환자가 아마씨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자몽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 내추럴 메더신이라고 하는 그 자연의학의 대가이신 앨런 게비 박사님과 이경원 선생님의 책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유방암 환자가 아마씨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몽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 특별히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에 아주 효력이 있는 추천 생약제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씨는요, 제가 매 시간마다 거의 강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말 필수적인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이제 아마씨는 이 버드윅 박사가 노벨상 수상자로 6~7번이나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바로 아마씨 때문이죠. 아마씨의 필수 지방산인 이 리그난 성분은 굉장히 호르몬성 암에는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에게, 이 유방암 환자에게, 난소암 환자에게, 자궁암 환자에게 아마씨에 있는 이 리그난 성분을 먹였을 때, 암 환자에게 있는 그 초록색 물질이 아마씨를 장기적으로 복용시켰을 때 그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종양필자 수치가 싹 사라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연구해 보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마씨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어떻게 드실 때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드세요? 아마씨를 그냥 밥에 뿌려 드십니까?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예, 아마씨는 반드시 황단백질과 결합할 때. 버드윅 박사는 원래 코티지 치즈로 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우유를 응고시킨 그 카제인 성분들 때문에 더 염려되는 게 있어서 저희는 이제 황단백질 성분인 콩물에다가, 그다음에 또는 넛밀크 견과류로 된 우유, 거기에다가 아마씨를 결합해서 먹였을 때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팍팍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마씨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마씨의 기전에 대해서는 수없이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의 아주 효과적인 생약제들이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마씨에 있는 리그난 성분들은 여러분 그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비포 애프터 환자들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심장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로 혈관 그 우회로로 돌려놔서 그런 수술을 한 말기 관상동맥 질환자들이 희한하게 저지방 채식을 할 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 이 리그난 같은 필수 지방산을 먹였을 때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라면 반대로 필수 지방산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는 산화질소가 많은 심장 혈관을 뚫는 뚫레펑이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가 있는 뇌질환 환자에게 이 병변 질환을 뻥 뚫어버리는 뚫레펑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는 산화질소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그게 바로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필수 지방산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간헐적으로 육식을 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생명력이 단축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다고 해서 비단 완전한 건강식이 아니고 진짜 건강식은 뭐냐면 저지방 채식에 더불어서 바로 홀푸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죠? IP6나 피트산염이 탈락되지 않은 비타민 B1, B2, B3, B6, B12, 게다가 필수 지방산인 뭐가요?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배합이 1대 4 이하가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육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1대 20, 1대 10 이상 되시고 채식을 하는데도 기름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1대 20, 1대 40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혈중 호모시스틴의 염증 수치를 높여서 그래서 반드시 채식을 하는 분들, 건강식을 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적어도 만성질환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매일 식단에 빠지지 않고 드셔야 하는 게 아마씨와 21세기의 불로초인 비타민 B12였습니다. 그죠? 지나치게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력 있는 아마씨, 반드시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은 필수이고, 그 외에 만성질환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더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필수 지방산, 이 아마씨는요, 특별히 리그난 성분이 월경 전에 이 아주 예민해지는 월경 전 증후군이나 월경이 가다하거나 또는 유방 섬유종, 지난 시간에 유방 섬유종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예.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자궁에 근종이 있는 분들, 자궁에 내막증이 있는 분들, 자궁경부에 이형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그리고 난소에 시스트가 있는 분들, 물혹이 이렇게 있거나, 이러한 난소암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지는 누누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씨는 어떻게 드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아침에는 콩물에 넣어서 드시거나, 또는 황단백질인 넛밀크에 넣어서 드시는 거참 가장 좋은 배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숟갈씩 두 번을 드셨어요. 그죠? 저녁에는 해독식을 하면서 이 암세포가 동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독식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아마씨를 하루에 네 숟가락씩 먹으면 39일째부터 암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많은 데이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두 포씩, 저녁에도 두 포씩 드셔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은 아마씨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거기다 가장 좋은 오메가3인 들깨까지. 오메가3 1위가 들깨하고 아마씨죠. 그래서 이 오메가3 계속 지금 자연의학에서도, 예방의학에서도, 그 다음에 영양의학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만병통치약이자 21세기의 불로초로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아마씨였어요. 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멀티바이타민. 지금은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저희 하늘마을처럼 계속적으로 잘 갖춰 드실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멀티바이타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담석이 잘 생기지 않도록 글루타치온 농도를 맞춰주는 비타민C와 실리마린이 가장 좋은 21세기의 불로초라는 것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씨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잡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네 숟가락씩 드셔도 됩니다. 햄프아마를 드셔도. 근데 이제 너무나 완벽한 단백질이 너무나 많이 공급이 되면 또 과유불급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처럼 여러분은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씨가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을 비롯한 모든 만성질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딤이라는, 자, 뒤에도 나오겠는데요. 자, 딤이 바로 요겁니다. 딤이라는 이 영양제로 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성 호르몬 과잉이신 분들에게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 종양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딤이라고 하는 영양제입니다. 동물에게요, 유방암 발암물질을 주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방암에 걸리는 이 개체수와 종양 표지자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유방암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의 내막암에도, 그리고 폐의 스팟으로 이 소세포나 비소세포 폐암에게도 적용이 되고, 혀에 암이 있는 설암 환자들에게도, 또 대장암에도, 간암에도 종양을 억제하는데 이 딤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 좋은 치료법 외에도 다양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 영양의학에서 말하는 거,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거, 기능의학에서 말하는 거, 통합의학에서 말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사는 지역이 다르고 모두가 적용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구하기가 좋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5단계 해독과 해독은 기본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암 무엇이 답이다? Detox is the answer. 또두 번째는요. 해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암은 뭐가 부족해서 암이 발생이 된다고 공부하셨습니까? 암의 전문가이신 모리사 게이츠 박사는 암 산성 체질에 산소가 부족하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암이라고 암의 기전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뇌에도, 간에도, 신장에도, 폐에도, 유방에도 산소가 공급이 돼서 산소가 부족하지 않으려면, 왜? 암은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에서 현기성 호흡을 통해서만 생성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장수 산책로, 우리 임장수 장로님께서
이 산길을 몇년 동안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그 우리 그냥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예 곡괭이 지고 매일 그 길을 닦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음 어두워지지 마세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장수 산책로에서 아침에 하루 두번 운동을 꼭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특별히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서 꼭 여러분들이 영양 흡수가 너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지역에서 구하실 수 있다면 칼슘 글루카레이트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동물 실험에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무려 23%나 줄여줘요. 자,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암, 여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면 올수록 증세는 더 심해지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23% 정도 감소시켜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칼슘 글루카레이트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처럼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유방암이 염려된다고 유방을 절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암 병력이 있다고 해서 암은 유전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때문이시지, 같은 이 먹거리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연약성을 가졌을 뿐이지 암이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에 이 가족력이 있는 여성들은 특별히 저지방 채식으로 여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칼슘 글루카레이트를 복용하신다면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주문해 오다 해놓은 겁니다. 황체 호르몬 크림. 일명 프로게스테론 그 크림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 크림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특별히 이제 유방암은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황체 호르몬이 거의 없고 여성 호르몬이 우세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은 황체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유방과 자궁 난소의 종양 수치를 계속 크게 만들어서 암을 계속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체 호르몬인 이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특별히 그 유방암 중에서도 이 삼중 음성이나 허투나 또 이제 염증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서 림프나 폐까지 전이되신 분들에게는 황체 호르몬 크림이 도움을 상당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오다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또 가까이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완전 유기농으로 또 좋은 제품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지방 채식이 근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포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포도요법을 통해서 이 종양세포를 완전히 그냥 말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도 속에는 어떤 성분들이 암을 억제하냐면 바로 레스베라트롤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붉은 포도 껍질, 그리고 적포도주, 그리고 폴리고눔 약초에 이 레스베라트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암작용을 합니다. 암을 억제해주는데 아주 레스베라트롤이 상당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전 세계 포도요법으로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한뭐 30일, 40일 정도를 계속적으로 그 포도로 과식을, 포도로만 과식을 하셔서 이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죠. 예, 그런데 설탕당 과당은 물론 암을 크게 하지만 이 과일 속에 있는 이 과일당은 많이만 드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요걸 먹으면 암세포가 너무 좋아요. 맛있으니까. 기절을 하고 포도를 먹어버리는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반대로 패크맨처럼 잡아먹어요. 암세포를.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이제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 333 패턴으로 한 달에서 두달 대장패색이 너무 심해서 잘안 뚫리는 분들은 보통은 333한 달이면 거의 다 대장패색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뇌동맥류도 심하고 대장패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333을 한 4번에서 6번, 8번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해독이 세게 되면서 체력이 딸릴 때
포도즙을 먹이면서 포도요법을 같이 병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패크맨으로 암을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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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작.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요, 양자 역학에서 여러분들 이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화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기전을 모르시죠. 패크맨처럼 여러분들이 과일식을 할 때 암세포를 잡아먹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그게 현실이 됩니다. 자, 호르몬학자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예, 들음에서 예, 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처럼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 몸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은 더 높은 경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 적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은 특별히 이 초록색 포도에는 없죠. 예, 붉은 포도즙에 있습니다. 포도 껍질에, 적포도주에, 폴리고늄 약초에 강력한 항암제로 작용하는데 특별히요. 어떻게 이게 레스베라트롤이 암을 이렇게 패크맨처럼 잡아먹냐면 이 체지방에서 이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이 안드로스틴 다이온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효소 아로마테이스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어주는 효소인 아로마테이스를 억제해줘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방해해줘요. 그래서 특별히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생기는 유방암, 그래서 임신 그 출산을 위해서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된다고 여성 호르몬 요법을 하시는 분들, 또 갱년기 호르몬 처치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과다해지면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자궁경부암 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일부만 보지 마시고 몸의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수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방 한쪽 절제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전이 되신다면 뭘 보셔야 되면 숲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인 켈리 터너 박사는 하버드의대에 가서면 최고의 의과대학이니까 정말 중증암병을 고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겠지 했는데 정작 하버드의대는 건강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암에서 해방된 말기 암 환자들이 어떻게 나섰는가, 5년 완전 관해에 들어간 회복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예, 인터뷰를 했더니 뭐였어요?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어제 배우신 것처럼 암 환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암에서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먹던 것과 지금까지 생활하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가면 치료될 수 있다. 어제 배우신 거 참 인상적이죠.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레스베라트롤이 얼마나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자,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2007년에 영국의 암 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몽을 하루에 4분의 1 정도를 드시면 특별히 폐경 여성, 갱년기나 폐경 여성에게서 그리고 항암 처치를 하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이 무려 32%가 증가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주방에서 자몽 나오면 저 자몽 안 먹어요 다들 하시겠네. 절대 제가 자몽 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이거는 이제 계속적이죠. 자몽을 하루에 4분의 1개 정도 먹으면 폐경 여성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많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유방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몽을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논문 결과가 나와 있죠. Grapefruit intake may increase the risk of breast cancer. 자, 자몽을 섭취하게 되니까 어때요?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갱년기 여성에게 있어서 폐경기나 갱년기, 그리고 특별히 유방암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리고 더잘 낫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비만한 여성입니다. 비만한 폐경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0%에서 몇 프로? 와우, 대단하죠. 비만 여성들은 거의 다 비만의 척도는 뭐냐면 내 몸에 독소가 꽉차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만한 폐경 여성은 정상 체중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0%에서 100%가 더 높기 때문에 빨리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 체중 여성이 유방암 생존율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빠진다고 긴장하시면 안 돼요. 암 환자가 살이 찌면 암세포도 같이 큰다는 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살찌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빠지는 살은 건강한 살이 아니고 바로 옐로우 팻들이에요. 내장 지방들. 암을 유발하는 젖산, 피부르산, 기생충, 신서, 결석, 죄다 석회하던 덩어리들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희한하게요. 제가 한 두세 달 간격으로 그 간호사들이 꼭한 달이면 한두 분씩 꼭 이상 오십니다. 자, 우리 그저께도 나가신 간호사 두분 보셨잖아요. 예, 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 얼마 전에도요.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은 갑상선암. 간호사 셋은 그중에 둘은 유방암 하나는 갑상선암. 왜 이럴까요? 왜 병원에서 이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에 노출이 많이 될까요? 비밀은 멜라토닌에 있습니다. 자, 직장에서 특별히 야간 일을 하는 여성이 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나이트 근무를 뛰는 간호사님들이시겠죠? 밤에 분비되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여성 호르몬에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줄어들게 되면 이 유방암이나 이런 호르몬성 암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는 위험 수치가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적당히 드셔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암 치료제로 이 천연 멜라토닌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 천연 멜라토닌을 조금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는 개박하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캣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 좋은 수면을 하시고 나면 멜라토닌이 잘, 그래서 멜라토닌을요, 아주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낮에, 어제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셨어요. 가장 좋은 비타민 D는 우유 200잔을 먹어야 하루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40분 이상은 햇빛을 쏘여주면, 그 햇빛이 피부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요. 그래서 40분 동안 햇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병원에 계신 분들은 또 낮에, 저녁에 근무하시고, 또 아침에는 또 한나절 주무셔요. 그러니까 햇빛을 볼 새가 없으니까, 멜라토닌 이 균형이 깨져서, 이런, 여성 호르몬성 암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수면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조금 활용하셔서 안정이 되실 때까지 하시고 아무리 힘드셔도 낮에 40분 이상은 햇빛을 꼭 쏘여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대장암도 직장암도 유방암도 굉장히 빨리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방암 환자가 왜 아마실을 먹어야 하는지, 왜 자몽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공부하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